네, 조경수님께서 그 수술적인 치료와 또 이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뇌종양의 내시경 치료입니다. 그 앞에서 조경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과 힘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수술하셨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대부분의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다 현미경을 보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변을 굉장히 확대해서 큰 현미경을 보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현미경 말고도 내시경을 갖고도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시경은 이제 그쵸? 그 위내시경 아니면 대장 내시경처럼 굉장히 큰 내시경 기구를 갖고 한 내시경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뇌수술에도 내시경이 쓰이고, 그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실제로 내시경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내시경은 콧구멍으로 이제 넣어서 수술을 하고요. 물론 눈으로도 수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이미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입니다. 근데 종양이기는 한데, 이게 앞에서 종교수님 말씀하셔서 그런 악성 종양은 아니고 양성 종양이긴 합니다. 근데 양성 종양인데 이 종양이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종양 자체가 혈관이 많이 형성이 돼서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피도 굉장히 많이 날수 있고, 또 위치도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신경, 그러니까 보는 눈신경도 지나가고 뇌혈관도 지나가기 때문에 좀 약간 위험성도 있는 그런 수술이 환자분이셨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주로 오신 거는 이제 무월경을 주소로 오셨고요. 왜냐하면 이게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오셨고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혈관 촬영을 할수 있는데, 보통의 종양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정도가 한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종양 대부분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는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보일수록 혈류가 많이 올라가는데, 보면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빨간색 덩어리가 보이는 거. 이걸 보면 아, 이 혈관은 이 종양은 굉장히 혈관이 많이 이루어져 있구나, 혈관 덩어리로 생겼구나, 이렇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을 실은 그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종양에서 수술을 하셨고요. 그때 수술하셨던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하는 이제 현미경을 보고하는 수술입니다. 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몇 배씩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눈신경이고 그 사이로 이제 그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조금씩 이제 피가 이렇게 막 나고 있죠. 그래서 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딱딱한 혈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불안정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내내 저희가 이렇게 피랑 이렇게 싸우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을 조경님께서 제거하고 계시는 사진이고, 보면 실은 수술하기 전부터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합니다. 아, 이게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혈관 촬영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준비도 많이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피가 막 올라오는 걸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다 조절을 해서 종양을 잘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자꾸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만큼 이게 이제 피도 많이 나고, 크기가 실은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양이지만 실은 이게 전체 다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하는 도중에 곤욕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종양을 다 제거하고 이제 주변 신경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물들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잘 끝난 사진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조영제가 잘 됐던 혈관 덩어리인 종양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잘 없어진 걸볼수 있고, 아까 수술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런 혈관 덩어리로 생긴 종양 때문에 눈신경 이렇게 눌려 있던 게 이제 다 이제 감압이 돼서 이렇게 그 눈신경을 압박하던 그런 증상들이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실은 이런 종양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피도 많이 나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경과 관찰을 하거나 실제로는 마땅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한 그룹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수술을 치료를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환자분 케이스를 발표를 해서 와 이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경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근데 그때 조경희 선생님 수술하실 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해서 같이 수술을 했었는데 꽤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아까와 같은 그런 환자분입니다. 동일한 종양이고 동일한 위치에 생겼고 크기는 조금 작지만 마찬가지로 혈관으로 이렇게 덩어리체에 이루어져 있는 종양이어서 아, 이 환자분을 치료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제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분은 위쪽으로 아까 그 종양의 윗부분에 눈신경이 있는데 눈신경을 일부 누르고 있어서 이제 보이는 증상이 좀 그러니까 보이는 게 조금 이제 힘드셔서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이렇게 혈관 덩어리인 종양인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을 수술 전에 해 봤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굉장히 종양 전체가 이 빨간색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종양이 굉장히 이제 아 수술 치료가 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혈관 덩어리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혈관 덩어리가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혈관 종양을 혈관으로 된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을 잘 먼저 저희가 선별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을 피가 좀 덜 나는 상황에서도 잘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혈관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현미경 수술은 저희가 머리를 위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술이고 내시경 수술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데 혈관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래쪽에서 혈관을 먼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위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를 고민한 그때 저는 내시경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가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환자분에게 이런 내시경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연습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실은 이제 그 기증자분들이 기증해 주신 그런 해부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지를 미리 해보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기증이 된 그런 사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부 실습을 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눈신경이고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거는 위에서 봤던 뷰고요. 지금은 아래에서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눈신경이 있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여기 이제 빨간색 이렇게 분홍색 빛 나는 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고 뇌하수체고 그 옆에 여기 혈관들 보이는데 이 혈관들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혈관 덩어리를 이루어진 혈관을 공략하는 그 혈관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는 뷰로 간다면 이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에게 이제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이었고요. 이제 내시경 수술을 직접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뼈를 갈고 있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제 뼈가 있는 그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 부분의 뼈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막이 보이고요. 이제 뇌막을 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위쪽으로 그 안쪽에 들어있는 뇌 안쪽에 들어있는 종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이렇게 보이는 큰 혈관이 아까 수술 전 그 혈관 조형 검사에서 보였던 그 큰 혈관이고 이 혈관이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종양을 먹여 살리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먼저 저희가 이제 결찰을 잘 하게 된다면 이 피가 들어가는 공급하는 통로를 막게 되는 거니까 종양을 잘 수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장점은 이 위에 있는 눈신경을 저희가 별로 건드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혈관들을 잘 주변 조직과 박리를 하고 있고요. 보면 이게 작은 기구들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이 아까와 다르게 좀 동그랗죠. 그러니까 우리 내시경 화면 보면 이제 위내시경도 보면 화면이 다 동그란데 이건 렌즈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화면 안에서 보면 이 혈관을 따라서 쭉 이 혈관이 종양으로 들어가는 길을 저희가 지금 박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계속 박리를 하고 아 이게 우리가 이전에 혈관 촬영에서 확인했던 그 혈관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양이 어디 있는 거를 이제 전체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게 혈관을 결차라는 건데 흔히 말 우리의 그 피가 나면 지진다라고 하죠. 그 지지는 기구를 통해서 혈관을 이렇게 결차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큰 컸던 이런 종양이 여기 보면 이렇게 혈관을 지혈을 하고 혈관 가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계속 지혈을 하고 이제 잘라내게 되면 이 종양의 크기가 원래 혈관 때문에 좀 부풀어 있던 그 종양이 혈관을 묶고 나니까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관 부피가 작아지고 아까보다 좀 약간 공간이 좀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마지막으로 박리를 해서 잘라내고 가위로 이제 그 혈관을 이제 잘라내고 있고 그 혈관 외에도 작은 혈관들이 이 종양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들을 저희가 결차를 하고 있고 통해서 보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 안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그런 혈관종이 실제로는 이 결차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잘 제거를 할 수 있었고 잘 없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 MRI고 수술 후 MRI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혈관종이 수술 후에 잘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처럼 내시경 수술을 모든 수술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양에 어떻게 이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시경은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위로 들어가고 대장 내시경은 대장을 통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내시경은 코를 통해서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눈으로 눈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종영선생님께서 눈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을 하셨는데 눈으로 들어가는 이제 현미경을 통한 수술법을 눈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수술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눈으로 하는 건 접근하는 건 비슷하지만 여기 내시경을 넣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눈으로 하는 내시경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나온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처럼 그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눈으로 앞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이제 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 보면 실은 현재까지 눈으로 하는 내시경 수술의 위험도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하는 것들이 꽤 높은 단계의 이제 어려움도 그 종양들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재작년에 그 처음으로 눈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랑 조금 다른데 여기 보면 수막종이라고 마찬가지로 뇌의 바닥 부분에 놓여 있는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크기가 좀 큰 종양이고요. 대개의 수술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눈썹을 통해서 절개를 하고 실제로 뼈를 제거하는 부분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걸 제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게 굉장히 뼈가 많이 자라 있어서 주변 조직과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게 눈신경인데요. 그래서 눈신경이 눌리는 거를 이제 감압을 해준 다음에 그 저희가 꼭 제거해야 되는 전방돌기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 구조물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뇌막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막의 안쪽에 이제 종양이 들어있는데요. 저 안쪽에 보이는 이게 뇌인데 뇌 말고 약간 딱딱해 보이고 뭔가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게 이제 수막종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동그란 화면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 보면 바닥부터 잘 제거를 해서 뭔가 이제 덮여 있는 것 같은 단단한 덩어리를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 들고 주변 혈관과도 좀 박리를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시경의 장점은 저희가 커다란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제거를 하게 되면 주변이랑 박리를 해서 여기 있는 신경들과 혈관들과 잘 성공적으로 박리를 하고 혈관과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보시면 종양을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꺼내면
이제 주변 조직들이 잘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한 신경적인 손상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를 다 확인하고 막을 제거해주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면 수술 전에 이렇게 크게 보였던 게 수술 후에 잘 제거가 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내시경 수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기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내시경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밝게 보이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기, 왜냐하면 렌즈가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이제 이런 그 수술 방법에 그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적인 수술을 통해서 여러 이제 접근법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은 이제 눈으로 하는 다른 접근법도 개발을 해서 실은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로 내시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수술기구들과 함께 이런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눈으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현미경 수술과 더불어서 내시경 수술도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여러 병원들에서 너무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경외과에서도 내시경 수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